아, 잘 먹었다. 배불러. 진짜 맛있다. 야, 방금 먹은 돈가스집 대박이지 않나? 너 잘 먹더라? 와, 진짜 대박. 야, 우리 이걸로 교실 먹방 찍자. 좋은데? 원래 아이디어는 멀리서 말고 이렇게 가까이서 찾으라고 했어. 오, 제법이다. 야, 광장 주도자니야. 네. 안녕하세요. 야, 니들 말해서 요즘에 유튜브 한다면서? 네, 교실 먹방이라고 하고 있어요. 야, 좋다. 우리 그 동현이가 아주 팬이래. 재밌게 보고 있대. 오, 대박. 야, 그래가지고 말이야. 니들 이거 얼마 버는 거야? 이거야? 아니 이거야? 쌤. 영업 비밀. 야, 광자. 좋아. 어? 사업가 마인드 좋아. 야, 그래가지고 말이야, 그 오늘은 뭐 먹니? 저희 돈가스 먹으려고요. 야, 돈가스. 아, 기대할게. 광자 주도지 최고예요. 안녕하세요. 야, 빨리 가서 먹자. 좋아. 야, 이거 비싼 게 맛있네. 이거 맛있어요? 예. 이 돈 좀 비싼데 빈당하네. 아, 빨리 가세요. 아, 이거 뭐예요? 아니,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나름 이것도 맛있어요. 아하, 이게 뭐야 정말. 맛있는데. 아, 근데 요새 동현이는 잘 커요? 아, 동현이요? 잘 크고 있는데. 아, 그 맨날 유튜브에서 그 광재랑 두더지 있잖아요. 교실 먹방이 맨날 빠져도 그것만 봐. 아, 그럼 혹시 제가 하는 거는 못 봤대요? 아, 파이팅 할 유튜브 해요? 아, 저도 교실 먹방 하는데. 아하. 아, 그거 좀 봐주지. 아, 그럼 말 나온 김에, 네. 김그라쌤, 제 방송에 한번 출연해주시면 안 돼? 아니, 내가? 네. 나오면 동현이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야,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보지 뭐. 나오시는 거예요? 약속했어요? 알겠습니다. 나와서 광자랑 두더지 완전 씹어주세요. 자기 문제. 아, 그런 거라면 또 내가 전문이지. 아, 전문이지. 네, 아, 미안합니다. 네네. 그 애들 말이야, 오늘 그 돈가스 먹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광자랑 두더지 오늘 돈가스 먹는데요? 예. 네. 알겠어요. 거기에 대비해서 제가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돈가스, 돈가스. 광자와 두더지의 교실 먹방! 오늘은 우리 학교 앞에서 소문난 치즈폭탄 돈가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보면 가면서 와, 큼직막하고 묵직하게 생겼다. 와, 묵직하다. 광재, 내가 너 따라해볼게. 묵직하다. 야, 왜와 이 정도가. 이상한 사람 같잖아. 내 이 정도 아니다. 맛있어, 맛있어. 좀 이상한 사람 같은데. 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김그라쌤 여기 아 이게 뭐야? 일로 오십시오. 아 이거 피카츄 돈가스 아니야? 아 이거 피카츄 돈가스 분식집에서 인기 제일 많은 메뉴예요. 스텝 비싼 거 몰라요? 아니 보세요, 아 이거 없으니까 싼 거 산 거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맛있다는데 맛있다고. 아이 정말 참. 한 번만 도와줘요. 네. 그럼 아까 연습한 거 그거 하면 돼요. 네. 갑니다. 발가락쌤과 아이 좀 해요. 아이고 해야 시청자들이 좋아한다니까. 여보세요, 나 이런 거 못해. 아이 동현이가 볼 수도 있다고요. 아 동현이? 네. 아 알겠어요. 아들 생각해서. 자 갑니다. 발가락쌤과 김그라쌤의 교실 먹방. 야 이게 뭐야 정말. 아 인상 좀 필요하니까 진짜. 아 비니시면 어떡해. 아, 야, 그래도 맛은 있네. 맛있죠? 응. 추억의 맛이 있다니까요. 응. 야, 좋네. 김도하 쌤도 어릴 때 이거 많이 먹었어요? 아니, 많이 먹었죠. 난 지금도 많이 먹는데. 야, 이거 철이 없네. 우리 동현이랑 비슷해. 맛있어. 싸가지고 매운맛 있어요. 김도하 쌤 진짜 잘 드신다. 아니, 맛있네. 먹어보니까. 네. 더 맛있게 드셔주세요. 아이 그죠, 어떻게 더 맛있게 먹습니까? 아이 좀 인상 삐고 맛있게 드세요. 아 맛있으니까 이거 드는 거지. 이 맛있는 표정이 이거? 이렇게 먹어야 되나? 아 그냥 편하게 드세요. 네. 편하게. 아. 여러분 인상이 원래 더러운 거예요. 맛있는 겁니다. 지금 기분 제일 좋은 상태입니다. 야 좋아. 좋아. 아 표정을 맨날 인상 쓰고 있어 이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인상 쓰고 태어났어요? 아 원래는 안 그랬는데. 네. 아 이거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맞아. 미안합니다. 살기 어렵죠. 맛있는 거 먹고 힐링하세요. 맛있다. 아! 저 아이디어 하나 있어요. 피카츄는 네. 전기가 생명이에요. 아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지직 눈뜨. 자, 피카츄! 100만 볼트! 100만 볼트! 피카츄! 아, 안 돼! 야, 이거 도랑이네, 이거 완전. 아, 발가락쌤! 예. 아, 이게 말이야. 아, 정신연령이 이거야! 우리 동행이도 이렇게 안 놀아! 시청자들이 귀여운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 이 피카츄, 오! 이제 보니까 이휘재 씨 아들 서준이 좀 닮은 것 같은데? 아, 되게 살짝 듣기로. 아, 그래요? 네. 서준이처럼 귀엽게, 삐까삐까! 아. 삐까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이거 어떡해요? 아이, 정말 못해. 아, 해주세요. 한 번만. 아, 여보세요? 예. 다 못한다니까. 아, 해주세요. 아이, 정말. 삐까삐까! 어, 귀엽다는 댓글 올라오는데요? 귀엽게. 삐까쭈! 야. 어. 반응 좋아. 삐까! 계속. 너무 신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정말 멋있다. 아, 동현이 보기 좀 창피하겠다. 야, 이거 집에 어떻게 들어가? 아, 김그라쌤. 예. 네. 제가 하나 더 준비한 거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야, 또 준비했어? 네. 잘 보세요. 네. 짜잔! 발가락 돈가스. 야 이건 뭐야 또. 제가 발가락쌤이잖아요. 네. 여기서 꿀팁이 있어요. 치즈가루 있죠? 치즈가루를 솔솔솔솔 이렇게 뿌리면 어때요? 야 이게 뭐야. 야 이거 무좀균 아니야. 아 무슨 무좀이야, 이거 치즈인데. 발가락쌤 반응 똑같아 지금. 아 무슨 소리야,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 각질 떨어져. 아 드세요. 아 드는 게 안 먹는다 이거. 아 진짜 여러분들 이거 진짜 발가락 모양이 똑같아요. 아우 진짜 보세요. 어떻게 말이야. 안 먹는 사람이야. 아, 맛있어요. 아, 맛있는. 야, 들어 어떻게 돼? 안 먹는 저 사람아. 아, 드셔보세요. 내가 안 먹는 몇 번 말해. 할배한테 이런. 개나리 노란 꽃그늘 아래 가지런히 놓여 있는. 그렇게 욕을 하시면 어떡해요 방송 중에. 여기는 살짝 심어서 놓고 맨 마.
이렇게 요구하면은 유튜브에서 정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이 지금 막 제재 들어왔잖아. 어떡해. 야 몰라. 아이 정말 아무런. 아이 김그라쌤. 아 김그라쌤. 아 망했어. 아 유튜브 정지 먹었잖아. 저희 교실 먹방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이렇게 막 서로